옛날에 저희 사주 콘텐츠 찍었었잖아요. 네. 옛날에 사주 보신 거는 좀 맞아 떨어지고 계신가요? 그때는 뭔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뭐 70까지 일해야 된다 이런 거. 저희가 이번에도 포스텔러라는 사주 어플이 있어요. 재미로 한번 가볼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박사님의 프로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사주 보면 되겠네. 이동훈님은 보기보다 섬세한 하얀 개. 겉모습은 소탈하고 꾸밈이 없지만 내면은 누구보다도 강인한 인내심으로 가득 찬 당신은 외유내강의 전형입니다. 외유내강이라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듣긴 했어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며 직감과 눈치, 예지력까지 갖추었으니 리더가 되기에 적당합니다. 직감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 보고 조금 그 느끼는 직감은 맞는 것 같아요. 아, 느낌 안 좋다면 나중에 보면 진짜 이게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지는 없어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박사님 예지가 좀 있으십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1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사님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박사님네 앞에 막 여기 들어서고 있고 뒤로는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아, 여기 역 들어온 거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들어올 거라 했는데 되게 늦게 생긴 거고 전혀 예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복고와 보수, 전통을 중시하니 기품과 품이 역시 뛰어난 사람이네요. 예, 전통을 중시하죠. 전통을 중시했던 사례가 있으십니까? 옛것으로부터 이렇게 좀 지켜내려오는 것들을 존중을 하는 편이에요.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나의 기운에 대한 설명 보기. 쇠의 기운이 발달하면 논리적이며 날카로운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승부에 강하며 이겨야 할 때는 반드시 승리를 쟁취합니다. 너무 찰떡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너무 찰떡이에요. 제가 관심 없는 할 때는 승부욕이 아예 없는데 내가 잘 하고 싶다 이런 거에는 승부욕이 너무 강해요. 이 수술한다 그럼 내가 1등이야. 내가 제일 잘해야 돼. 이런 거죠. 얼추... 예. 네. 아니, 곰PD는 뭘 나를 좀 알아요? 아, 영상 보면 그게 나오나? 이 사주로 다양한 컨셉들이 있어요. 나의 유튜버 구독자 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나요? 몇만 나오실 것 같으세요? 내가 유튜버 된다면 나 10만. 아, 10만이요? 최근에 근데 한 30만 목표 잡자고. 아니, 현재 10만이니까. 이동훈님은 전투적으로 투쟁의 이익을 실현하는 쟁취 전문 유튜버의 향기가 나네요. 하지만 스타 유튜버는 아름다운 꿈으로만 간직하세요. 채널 개설을 해도 구독자 수가 가족 포함 최대 15명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일단 10만이니까. 뭐 나의 전생 궁금하세요? 어, 전생 궁금하죠. 뭐 나는 뭐였을 것 같다. 난 무사. 무사. 이동훈님의 전생을 들여다보니 작은 초가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초가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동훈님이 분주하게 환자들 사이를 다니고 있군요. 오호, 명의. 전생 이동훈님은 어명에 따라 전국 각지를 돌며 백성의 병을 살핀 의이었습니다. 이동훈님은 원래 왕을 돌보던 의이었고 뛰어난 의술을 인정받았으나 결국은 젊고 실력 있는 새로운 의에게 자신이 지켜왔던 자리를 물려주었지요. 비록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관직은 세브란스? 전국 각지를 돌며 바쁘게 활동했답니다. 전국 각지 이번에 위례니까 다음번에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 백성들을 치료하는데 그간 쌓아온 을수를 아낌없이 활용했지요.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와, 신기지수 맥스. 당장 점집을 차려도 될 수준이네요. 이동훈님은 영감이 매우 발달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운을 감지해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예민한 촉을 타고난 만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촉 이런 게 평균 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되게 한번 호되게 당했거든요. 의사 사칭이 아니고 경력 사칭. 뭐 하여간 의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와, 어이가 없네 막 이런 건데 일반인들이 들으면 사실 사칭했구나 이 정도지 그 정도 강도를 느끼기 힘들 수 있어요. 네,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재물운 볼까요?
이번 달 월운의 흐름도 좋고 재물운에서도 행운이 따르겠네요. 특히 인덕이 있으니 윗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 연세어워드? 그게 이번 달 행운 다 쓴 거예요? 어워드를 진행했으니까 한 1, 2주일 후에 어떤 선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나 보네. 만나가지고 밥이나 한번 하지?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 상황. 바쁘신 분이 뭐 연락 오시면 제가 뭐 이렇게 어떠세요? 전생이 뭔가 좀 소름 돋으셨을 것 같은데. 전생은 무사였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